各位朋友，大家好，我是朴岩教授，我非常高兴在网络和 YouTube 的平台上跟朋友们大家一起学习学习，说一句中国话，我感到特别开心，特别愉快。여러분안녕하십니까？보원교수입니다。반갑습니다。보원교수，내마음을전하는오늘의중국어한마디。오늘은요제27강지금부터시작합니다。오늘의 중국어 한마디는요, 바로, 我是独生女입니다. 자, 여기서, 独生女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외동딸. 그죠? 자, 요즘 자녀가 한 명인 경우가 많죠. 외동딸 혹은 외동아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서 独生女, 자 여기서 女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건 외동딸이고요. 여기서 아들 자자를 넣었을 때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외동아들이죠. 独生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라고 하는 거, 두, 자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기 번체자인데 여기 보면 왼쪽에 부수가 개사슴록변, 바로 가운데 벌레 충자하고 같이 합해서 간체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번 알아두면 금방 알수 있는 거예요. 홀로 독자 또는 혼자 독자잖아요. 그래서 두生子, 두生女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중국 친구들은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당신은 언니가 있나요? 언니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언니가 뭐죠? 그렇죠, 姐姐. 가 되죠. 그러면 있나요 하면 요 하고 맨 끝에 마를 넣으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니요 제제 마 이렇게 하면 바로 어떻게 맞장구를 쳐야 되느냐면, 저는 외동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외동딸 이 키워드죠. 자, 그래서 我是独生女. 자, 我是独生女.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였 않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까요? 我是独生女. 자, 보은 교수, 내 마음을 전하는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今天说到这儿，谢谢大家，再见。